반갑습니다. 쩔템입니다. 자, 여기 끈끈이 주걱과 모기가 있는데요. 움직여! 자, 이 모기가 끈끈이 주걱에 찰싹 달라붙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옮길 거냐? 잘 보세요. 나중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 있으신, 뭐라는 거야? 나중에 이런 거 해보고 싶으신 분, 요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모기는 바닥에 잘 앉지 않습니다. 다 벽에 붙어 있죠? 그냥 여기 살 들어서 살 넣기만 하면 돼요.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마리 빠져나가면 사과드릴게요. 자, 보세요. 그대로 살 들어서 그대로 살 꼽으면 됩니다. 봤죠? 봤죠? 더 주세요. 어, 붙었다. 언제 붙었어? 쉽지 않을 거야. 자, 끈끈이 주걱으로 제가 좀 만져봤는데 사람이 만지면 그렇게 끈적한 느낌이 안 들던데. 목이 찰싹 달라붙었고요. 아이고 저거, 아이고. 어, 붙었다, 붙었다. 아, 저 다리가 하나 걸렸는데요. 자, 암컷 목입니다. 지금 다리가 하나 끈끈이에 걸리셨고요. 힘내, 힘내. 힘내, 힘내. 목이 말고 끈끈이요. 힘내. 모기 침이 끈끈이에 걸렸습니다. 지금 자기의 침을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겁나 크네, 모기. 자, 얘는 과연 빠져나올 수 있을지, 끈끈이 주걱과 끈끈한 우정을 나눌 것인지 보겠습니다. 근데 쟤는 왠지, 아우, 두 마리 다 떨어졌죠. 아, 이게 찰싹 안 붙어요, 찰싹.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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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날지 마, 날지 마. 안 돼. 자, 지금 날개를 힘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힘들 거야. 와, 씨, 지금 날개를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모기가 지구력 자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어, 붙었어? 아, 고맙다. 자, 이 정도로 붙었으면은 왠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쳐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졌죠? 자, 지금 이게 그냥 안 붙고 앉아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살짝 움직여봐야 알아. 붙었구나. 아, 너네 꼭 카메라 안 볼 때 자꾸 그렇게 붙냐. 아, 지금 침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세로 봐선 지금 떨어지겠죠? 쳐봐야 알아. 어, 잘 붙어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내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끈끈이 주걱이 모기를 흡수시킬 때 이파리를 접거든요. 아마 모기가 그대로 붙어있다면은 쟤들이 다 말려있겠죠? 내일 보겠습니다. 자, 하루가 지났는데요. 어, 왜인지 모르겠지만 모기가 다 가셨습니다. 왜? 왜? 잘 보세요. 날아갈 거예요, 아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딱 달라붙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아직 살아는 있습니다. 매달린 채로. 근데 저 엉덩이에 뭐가 나왔는데? 뭐야? 어, 엉덩이에 뭐가 나와 있습니다. 뭔진 모르겠습니다. 자, 끈끈이 주걱에게 모기를 줘봤는데요. 잘 탈출하는 모기도 있고 요렇게 잘 걸려든 모기도 있습니다. 근데 끈끈이 주걱이 모기를 뭐 왁 잡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상 고맙습니다. 자, 모기가 걸린 지 3일이 지났는데
3일 만에서야 이제 잎이 구부러지기 시작을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다리만 걸렸는데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자, 이렇게 살짝 구부러지면서 말린다는 거죠. 말린 게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얘처럼 말린다는 거죠. 저건 뭔지 모르겠어요. 작은 날파리 같습니다. 이 모기가 끈끈이 주걱에 잘 붙지 않았는데, 자, 일단은 이 모기는 방수의 피를 가지고 있어서 물이 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순모기 종류는 몸에서 껌댕이가 묻어 나오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끈끈이 주걱에 잘 붙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얘들이 거미줄에도 잘 붙지 않거든요. 방수의 피를 가지고 있고 몸에 있는 껌댕이 때문에 잘 붙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빙성은 있습니다. 자, 모기는 방수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도 날아다닐 수가 있는데요. 샤워기로 직방으로 쏴보겠습니다. 한 대 맞고 잘 날아가시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두 대 맞으시고요. 떨어지나 싶더니 다시 날아갑니다. 자, 세 방 맞으셔야죠. 많이 맞았습니다. 자, 그래도 날아갑니다. 자, 백옥 같은 제 손입니다. 모기 한번 만져볼게요. 껌댕이 오지게 묻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시커멓게 묻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얘들이 말라서 그렇지 생생한 상태였다면은 엄청나게 묻어나왔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요것 때문에 끈끈이 주걱과 거미줄에 잘 걸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The tidings. 저희가 됩니다. 식불이고요. 와, 냄새 좋다. 제 다리입니다.